친구들 안녕? 난 똥이야. 슝슝. 이게 무슨 소리냐고? 우리 친구들이 잘 듣고 맞춰봐. 슝슝. 뭐라고? 바람 소리냐고? 땡. 내가 좀 바람처럼 빠르긴 하지만 틀렸어. 어렵다고? 그럼 힌트를 좀 줄게. 잘 들어봐. 따릉따릉. 맞아, 자전거. 자전거 타는 소리야. 슝슝. 따릉따릉. 우와, 신난다. 똥이 안녕? 똥이 자전거 타고 있었구나. 응, 자전거 타니까 너무 재밌고 신나. 얘들아, 우리 자전거 타고 놀까? 그래, 좋아. 얘들아, 나는 자전거 탈 줄 모르는데 다른 거 하고 놀면 안 될까? 우리 놀이터에 가는 거 어때? 싫어! 난 자전거 타고 싶단 말이야. 우리 자전거 타자, 쫑아. 나도 자전거를 타고 싶긴 한데 우리만 자전거를 타면 뿡이가 너무 심심하잖아. 그래, 똥이야. 우리 다른 거 하고 놀자. 놀이터가 싫으면 공원에 갈까? 싫어! 싫다고! 자전거 타자니까! 난 자전거를 못 탄다니까! 그럼 너 혼자 공원에 가면 되잖아! 똥아, 그러지 말고 오늘은 공원에 가서 공놀이 하자. 너도 공놀이 좋아하잖아. 싫어! 왜 내가 뿡이 때문에 자전거를 못 타야 하는 건데? 똥아, 잘 들어봐. 너 혹시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 아니? 물어보나마나 똥이는 모를걸? 맨날 아! 모르겠는데? 라고만 하잖아. 에이, 무슨 말씀? 여우와 두루미라면 당연히 모르지. 여우랑 두루미가 뭘 어쨌는데? 이번엔 아는 줄 알았는데. 이쯤 되면 변기선을 불러야겠지? 변기선을 갑자기 왜 불러? 으이그, 왜긴. 동화나라에 사는 여우와 두루미를 만나러 가야지. 예! 불러봐요 변기선. 변기선 없음 안 돼요. 동화나라 못 가요. 불러봐요 변기선. 예! 자, 동화나라로 출동. 출동! 출동! 다 됐다. 두루미가 올 때가 됐는데. 어? 두루미인가 보다. 기다려. 여우야, 안녕. 초대해줘서 고마워. 자, 이건 선물이야. 아니, 두루미 쟤는 이걸 누구 먹으라고 가져온 거야? 참나, 애벌레 먹는 여우 봤어, 친구들? 뭐라고, 여우야? 아니야, 고맙다고. 자, 얼른 여기 앉아. 내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어. 그럼 어디 여우 요리 솜씨 좀 볼까? 이 솜씨까지는 아니고. 고마워, 여우야. 아이고, 아이고, 내 보리. 아이고, 두루미 죽네. 왜 그래, 두루미야? 아니, 음식을 접시에 담아주면 어떡해. 나처럼 부리가 긴 새는 접시에 담긴 음식은 못 먹는다고. 몰랐어. 그런데 너 왜 이렇게 화를 내?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너는 배려도 모르니 배려. 배 뭐? 다른 사람을 위하고 돌보는 마음 말이야. 어떻게 날 초대하면서 접시에다가. 아이쿠, 내 부리. 아야야야. 네가 그렇게 화만 안 냈어도 미안한 마음이 들 뻔했는데 네가 너무 화를 내니까 안 미안해졌어. 나도 몰라. 응. 어머, 너 진짜 너무하다. 얘, 나 너랑 안 놀아. 갈게. 내가 좀 심했나? 깜짝이야. 이 두루미 쟤 정말 성격이 이상하다니까. 야, 문 부서져. 이 고약한 두루미야. 아니, 뭐 저런 걸로 싸우지, 쟤네들은? 둘 다 유치하고 치사한데.
어? 그건 네가 할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여우가 낫지. 배려라고는 코딱지만큼도 없는 심술쟁이야. 얘들아 그만 그만. 우리 동화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러 온 건데 이렇게 싸우면 어떡해. 여보세요? 여우야, 나 두루미야. 무슨 일이야? 아까는 내가 너무 심한 것 같아. 이따 우리 집에 올래? 내가 저녁밥 맛있게 해줄게. 네가 원한다면 뭐 가야지. 그래, 이따 보자. 크크크, 이 여우 녀석. 내가 왜 초대하는지 꿈에도 모를걸. 크크크크크. 두루미야! 두루미야, 나왔어. 어, 여우 왔구나. 어서 들어와. 맛있는 냄새. 초대해줘서 고마워. 자, 여우야, 내가 준비한 음식이야. 많이 많이 먹어. 아니, 이게 뭐야. 와, 두루미 저 치사한 녀석. 아까 약 올라서 가더니 지금 나한테 복수하는 거야? 그런데 어쩌지? 못 먹는다고 말하려면 아까 내가 접시에 음식을 담아준 걸 사과해야 할 것 같은데 사과는 하기 싫고 에라 모르겠다. 그래, 잘 먹을게. 뭐? 먹는다고? 꼴 좋다. 어때? 아까 내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지 알겠지?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했어야지. 알았어 알았어, 빼줄게. 살았다. 두루미 너, 이게 뭐야? 이거 내가 좋아하는 호리병인데 너 때문에 깨져버렸잖아. 아, 네가 호리병에 음식만 주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뭐 어째? 엄마, 깜짝이야. 누구세요? 산타 할아버지 아니야? 산타 할아버지는 굴뚝으로 오는 거 아니야? 하하, 얘들아, 우린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고 동화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달려오는 삐삐뿌뿌 특공대라고 해. 아, 안녕하세요. 그런데 여긴 왜 오신 거예요? 외기는 너희 둘이 하도 싸워가지고 화해시켜주려고 왔지. 얘들아, 우리가 아까부터 너희를 쭉 지켜봤는데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지 못해서 이렇게 싸우게 된 것 같아. 맞아. 여우는 두루미를 위해 미리 호리병에 음식을 담아두었으면 좋았을 거야. 그리고 두루미야, 너도 아까 속상해했으면서 여우랑 똑같이 행동하면 어떡해. 사실은 아까부터 두루미에게 사과하고 싶었는데 괜히 심술이 났어요. 저기 두루미야, 미안해. 아니야, 내가 더 심했어. 미안해. 우와, 두루미랑 여우 멋지다. 맞아, 잘못을 인정하고 먼저 사과하고 받아주는 것도 배려심이란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삐삐뿌뿌 특공대는 서로 싸우지 않죠? 그게... 너희들도 얼른 화해. 응? 덩아. 응? 뿡아. 그래. 뿡아, 아까는 내가 미안했어. 너는 자전거 탈 줄도 모르는데 우리끼리만 놀면 네가 심심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심술 부려서 미안해. 내가 뿡이 널 배려하지 못했어. 응, 사과해줘서 고마워, 덩아. 나도 아까 너한테 배려라고는 코딱지만큼도 없는 심술쟁이라고 말한 거 미안해. 진심은 아니었어. 그래, 코딱지는 너무했어. 나한테도 콧구멍만큼의 배려심은 있다고. 뭐라고? 콧구멍만큼 배려심 있는 덩이님, 우리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고요. 그리고 뿡아, 내가 자전거 타는 거 알려줄게. 정말? 고마워, 덩아. 네가 드디어 철이 들었구나, 우리 콧구멍님. 뭐라고? 너? 우리 친구들은
나에게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을 잘 배려해주고 있나요? 배려가 뭐냐고요? 배려란 상대방의 마음을 미리 생각해보고 위해주는 마음이에요. 배려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피곤한 아빠를 응원해드리고 엄마의 심부름을 해드리는 것도 배려랍니다. 우리 당장 오늘부터 실천해볼까요? 좋아 좋아, 고고! 아, 그 전에 삐삐뽀뽀 특공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부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꼭두각시 인형 피노키오, 나는 내가 좋구나. 바람머리 천사 만날 때는 나도 데려가 주려. 아, 친구들 안녕. 뭐라고? 아, 이 노래. 이건 피노키오 노래야. 우리 친구들도 피노키오 알고 있지? 오늘 엄마랑 피노키오 책도 읽고 피노키오 노래도 같이 불렀어. 에이, 정말 정말 재밌었어. 피아노 치고 미술도 하고 영어도 하면 바쁜데 너는 언제나 놀기만 하니. 응? 나 말이야? 아, 깜짝이야. 뭐가? 언제나 놀기만 하냐면 그거 혹시 내 얘기야? 종이나 친구들한테 내 흉 보고 있었지? 아니야, 똥아. 이건 피노키오 노래야. 너 피노키오는 알지? 당연히! 모른다고? 아, 깜짝이야. 아, 뭐야, 놀랬잖아. 호호, 나 아까부터 네 뒤에 있었거든? 네가 못 본 거거든. 알았거든. 에휴, 얘들아, 오늘도 싸움으로 시작하는구나. 오늘은 얘가 먼저 나 놀래킨 거야. 그리고 나 피노키오는 알고 있거든. 오, 뭐야, 이 오는 나 바보 아니거든. 맨날 모르겠는데 그게 누군데? 그러다가 안다고 하니까 신기해서 그러지. 피노키오는 어떻게 알아? 지난번에 내가 네 과자 몰래 먹고 거짓말했을 때 네가 나한테 이 거짓말쟁이 피노키오야 그랬잖아. 아, 맞다, 그랬었지? 그래서 집에 가서 피노키오 책을 읽어봤지. 아, 땅이 너도 읽어봤구나. 피노키오 너무 재밌지 않니? 난 피노키오가 고래 뱃속에서 도망쳐 나올 때가 제일 재밌었어. 똥이 너는 어느 부분이 제일 재밌었어? 나는 피노키오가 제페트 할아버지 몰래 학교 안 가고 놀러 가는 게 제일 재밌었어. 나도 학교 가기 싫은데 피노키오처럼 엄마 몰래 놀러 가고 싶었거든. 역시 말썽꾸러기 똥이답구나. 에휴, 뭐? 말썽꾸러기? 아, 미안 미안 미안. 말썽꾸러기 거짓말쟁이 피노키오 똥이님인데 잘못 말했네. 야! 나 이제 거짓말 안 하거든. 피노키오처럼 코 길어질까봐 무서워서 절대 절대 거짓말 안 한단 말이야. 피노키오도 똥이도 이제 거짓말 안 한다고. 진짜 그럴까? 진짜라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피노키오는 정말 이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을지 궁금하단 말이었어. 아, 그렇구나. 나도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우리 한번 동화나라로 가서 피노키오를 만나보는 건 어때? 오, 그거 진짜 좋은 생각이다. 나 피노키오 왕팬이거든. 가자, 가자! 뭐? 왕팬? 역시 똥이답다니까. 가만히 있어봐. 변기선 좀 부르게. 예이! 불러봐요 변기선. 변기선 없음 안 돼요. 동화나라 못 가요. 불러봐요 변기선. 예이! 출발! 제발. 우와, 솜사탕 진짜 맛있겠다. 먹고 싶다. 우와. 어, 거기 꼬마야. 네, 저요? 자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없잖니. 그러지 말고 와서 얼른 먹어버려.
그러고 싶은데. 그러지 말고 이리 와보렴. 이건 그냥 솜사탕이 아니란다. 그냥 솜사탕이 아니라고요? 그럼 뭔데요? 이건 비밀인데 이 솜사탕을 먹으면 엄청 똑똑해지고 힘도 세진단다. 네? 진짜예요? 우와, 대박. 자, 1,000원밖에 안 한단다. 어서 먹어보렴. 그런데 저는 돈이 없는걸요. 예, 네 바지 주머니에 있는 그거 돈 아니니? 이건 할아버지가 공책 사오라고 주신 돈이에요. 이건 쓰면 안 돼요. 괜찮아. 몰래 솜사탕 사 먹고 돈은 잃어버렸다고 하면 되지. 안 돼요. 저 이제 거짓말 같은 건 절대 안 한다고요. 한 번인데 뭐 어때? 자, 이거 보렴. 진짜 맛있어 보이지 않니? 하지만... 괜찮아. 거짓말 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특별한 솜사탕을 못 먹으면 밤에 자다가도 생각이 날걸. 안 되는데... 똑똑해지고 힘이 세지는 솜사탕이라니. 거짓말이 너무 심하잖아? 저게 거짓말이라고? 난 진짜인 줄 알고 사 먹으려고 했는데. 똥아! 세상에 그런 솜사탕이 어딨어. 저건 솜사탕을 빨리 팔려고 거짓말하는 거잖아. 그렇구나. 먹어보고 싶었는데. 그럼 우리가 피노키오를 말려야 하는 거 아닐까? 어떻게? 잠깐! 방금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뭔데? 피노키오가 솜사탕을 사 먹지 못하게! 못하게? 우리가 다 먹어버리는 거야. 똥아, 지금 그런 장난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얼른 가서 말려보자. 그래, 고민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좋아, 출동이다! 출동! 아, 안 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긴, 얼른 공책 사서 집에 가야지. 깜짝이야, 너희 누구야? 나는 요정 뿡이라고 해. 아닌 것 같은데. 절대 요정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삐삐뿌뿌 특공대 요정 같은 존재다 이 말이지요. 절대 아닌 것 같은데. 흥, 지뿡. 그런데 삐삐뿌뿌 특공대라니 그게 뭐야? 소개할게. 우리는 동화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나타나 해결해주는 삐삐뿌뿌 특공대라고 해. 아, 그렇구나. 그런데 여긴 갑자기 왜 나타난 거야? 우리가 아까부터 저기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솜사탕 아저씨가 좀 이상해서. 이상하다니 그게 무슨 뜻이야? 생각해봐, 피노키오야. 세상에 먹으면 똑똑해지고 힘이 세지는 솜사탕이 어딨어? 하지만 아저씨가... 그건 아저씨가 얼른 솜사탕을 팔려고 거짓말한 거지. 똥아, 아까는 너도 먹어보고 싶다며. 피노키오야, 내 생각도 같아. 그러니까 내 생각엔 네가 솜사탕을 사지 말고 얼른 공책을 사서 집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하지만 솜사탕이 너무 맛있게 생겼잖아. 그리고 얼른 먹고 집에 가서 돈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할아버지가 믿지 않으실까? 피노키오야, 너한테 솜사탕이 중요해? 할아버지가 중요해? 당연히 할아버지지. 내가 할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럼 사랑하는 할아버지를 속이고 실망시키는 건 너무 슬픈 일이잖아. 맞아, 피노키오야.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는 게 솜사탕을 먹고 잠깐 기분 좋은 것보다 훨씬 소중한 일 같아. 그래. 너희들 말이 맞아.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아저씨, 저 이미 솜사탕 안 먹을래요. 저한텐 거짓말쟁이가 파는 솜사탕보다 제페트 할아버지가 더더더 소중하다고요. 그리고 아저씨, 다시는 어린이들에게 그런 거짓말하지 마세요. 맞아요. 아저씨 나빠요. 그게 그러니까 이 솜사탕은 정말 특별한 솜사탕이라니까. 아저씨 안 되겠어요. 저 뿡이 요정이 마법을 걸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아저씨는 이제부터 거짓말을 할 때마다 코가 길어지게 될 거예요. 뿌링 뿌링 뿌리리링. 또 시작이구나. 얘들아 가자. 아니야 똥아, 잠깐만 기다려봐. 어, 아저씨 코가 진짜 길어졌다. 그렇지 똥아? 우와, 아저씨 코가 진짜 길어졌어요. 어, 진짜? 아니잖아. 예끼 녀석들, 어른한테 거짓말이나 하고. 아저씨도 어린이들한테 거짓말했잖아요. 어때요? 당하니까 기분 나쁘죠? 아저씨, 이제 거짓말하지 말고 착한 어른이 돼야 해요. 우리가 계속 지켜볼 거라고요. 아, 알았다. 이제부턴 거짓말하지 않으마. 오늘도 우리가 해냈다. 우리 힘만으로 된 건 아니야. 피노키오가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맞아, 피노키오. 너 이제 진짜 거짓말 안 하는 착한 어린이가 됐구나. 다 너희들 덕분이야. 그러면 피노키오야, 솜사탕 좀 사줄래? 똥이야! 장난이야, 장난. 장난이 아닌 것 같았는데. 아, 진짜라니까! 나도 이제 거짓말 안 한다고! 나도 장난이야, 장난. 너희들 진짜 재밌는 친구들 같아. 우리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 그래. 우리가 앞으로도 자주 놀러 올게. 그때까지 할아버지랑 잘 지내고 있어, 피노키오야. 응, 그럴게. 거짓말을 해서 소중한 사람을 실망시키는 건 옳지 못하다는 걸 오늘 또 깨달았거든. 오, 피노키오 제법인데. 그럼 약속 꼭 지켜. 아참,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말고. 그럼 피노키오도 우리 친구들도 안녕. 안녕. 아, 애들이 왜 이렇게 늦지? 혼자 노니까 심심한데. 쫑이야. 어, 뿡이 왔구나. 늦어서 미안. 오늘따라 내가 너무 예뻐 보여서 거울보다 늦었지 뭐야. 아, 그랬구나. 오늘따라 더 예뻐 보였구나. 아. 뭐야, 장난이야 장난. 그래도 늦을까봐 뛰어왔단 말이야. 그런데 너무 뛰었나봐. 아, 목말라. 아, 맞다. 나한테 줄 수 있는데 마실래? 우리 엄마가 나눠 먹으라고 주셨어. 응, 고마워. 뭐야, 나도 마실래. 아, 땅이 왔구나. 알겠어, 여기. 우와, 진짜 시원하다. 똥이, 너도 얼른 마셔봐. 응. 어, 똥이야, 왜 그래? 어디 아파? 똥이, 너 혀 깨문 거 아니야? 그거 진짜 아픈데. 그게 아니고 이가 아파. 아, 똥이 너 충치 있구나. 그러게, 사탕 좀 그만 먹으라니깐. 그게 아니고 언니가 흔들린다고. 뭐라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앞니가 흔들린다는 말 같은데. 응, 맞아. 이가 흔들리는데 빨대를 꽉 깨물었더니 여기가 너무 아팠죠. 아파. 아, 똥이 너도 이 빠지기 시작했구나. 근데 그거 별거 아니야. 치과 가서 뽑으면 하나도 안 아파. 치과? 싫어. 치과는 절대 안 갈 거야. 나는 우리 엄마가 뽑아주시는데. 어, 진짜? 종아, 엄마가 입 뽑아주시면 어때? 치과 가서 뽑는 것보다 안 아파? 글쎄, 치과에서 안 뽑아봐서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가 뽑아주시는 건 하나도 안 아파. 진짜? 응, 실을 이에다가 묶고 실을 잡아당기면서 이마를 툭 하면 이가 뿅 하고 빠지던데. 뭐? 실로 이를 묶는다고? 이마를 툭 친다고? 으아, 그것도 싫어. 에이, 정말 안 아프다니까. 그리고 이를 뽑고 나면 엄마가 잘했다고 칭찬 스티커도 붙여주시는데. 우와, 쫑이 부럽다. 응? 뿡아 뭐라고? 아니야. 그런데 똥아, 이가 흔들릴 땐 얼른 이를 빼야지.
왜? 뽑기 싫단 말이야. 치과 가는 것도 싫고 실로 입 뽑는 것도 싫단 말이야. 얼른 이를 뽑아야 이빨 요정이 새 이빨 씨앗을 가져다 줄 수 있어. 뭐? 이빨 요정? 에, 말도 안 돼. 아니야, 나도 이빨 요정 이야기 엄마한테 들었어. 입 뽑고 나면 이빨 요정이 새로운 이가 잘 날 수 있도록 씨앗을 뿌려주고 간대. 너희들 나 놀리는 거지. 나 치과 가게 하려고 거짓말하는 거지. 다 알아. 아이 참, 진짜야. 이빨 요정은 진짜로 있다니까. 그럼 우리 동화나라로 가볼까? 또 동화나라? 동화나라에도 이빨 요정이 있다고? 그럼 우리 동화나라로 출발해볼까? 예이! 불러봐요 병기선, 병기선 없음 안 돼요. 동화나라 못 가요. 불러봐요 병기선. 예이! 출발! 출발! 아, 오늘도 무사히 임무를 끝내고 왔다. 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게 꼬마아이가 잠이 들었길래 이빨 씨앗을 뿌려주려고 하는데 글쎄, 양치질을 얼마나 안 했는지 냄새가 냄새가. 거기다가 입속에 이벌레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니까. 깜짝 놀라서 씨앗을 떨어뜨릴 뻔했지 뭐야. 그래서 씨앗은 잘 뿌리고 온 거예요? 그럼 이렇게 코를 막고 잘 뿌려주고 왔지. 그런데 우리 막내 요정은 왜 이렇게 기운이 없는 거야? 그게 꼬마아이가 이를 안 뽑겠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서 그만. 뭐? 진짜? 그럼 씨앗을 뿌리지 못했다는 거야? 네. 저 다른 꼬마아이로 바꿔주시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한 번 정해진 꼬마아이는 바꿀 수 없는 게 이 나라의 법인 거 몰라? 이벌레가 입속에 가득해도 아무리 세상 제일 가는 겁쟁이여도 절대 꼬마아이는 바꿀 수 없어. 막내야. 이를 어떡하지? 막내 요정 불쌍해. 맞아, 불쌍해. 겁쟁이 꼬마 때문에 막내 요정이 고생하네. 피? 똥이 너도 무서워서 이 안 뽑는다고 했으면서? 아니야, 난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왜? 왜 대체 이를 안 뽑는 건데? 깜짝이야. 왜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너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런데 누군데 우리 요정들의 이야기를 몰래 엿듣고 있는 거야? 에, 그게 아니라 우리는 동화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나 달려와 해결해주는 삐삐뿌뿌 특공대라고. 그래? 정말 동화나라의 일들을 해결해주는 거야? 그럼 그럼, 우리만 믿어. 그런데 자기도 못 뽑고 있는 특공대를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그래, 결심했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똥아, 무슨 결심을 했다는 거야? 이 삐삐뿌뿌 특공대 에이스 똥이님이 이렇게 겁쟁이 취급을 당할 순 없지. 자, 다들 날 믿고 따라와. 출동. 피, 엄마 미워. 입 뽑는 게 얼마나 무서운데. 맨날 실로 뽑자고 하고 치과에 가자고 하고. 분명히 엄마가 오늘도 이를 뽑자고 할 텐데 어떡하지? 나도야, 나도 입 뽑는 거 너무 무서워. 깜짝이야. 넌 누구야? 넌? 응, 나는 똥이라고 해. 뭐? 이름이 똥이라고? 똥 아니고 똥인데. 미안. 뭐, 괜찮아. 이젠 익숙해. 그런데 정말이야? 너도 입 뽑는 게 무서워? 너도 이가 흔들려? 너희 엄마도 막 실로 입 뽑아준다고 하고 치과에 가자고 막 그래? 하나씩 물어봐 줄래? 반가워서 그만. 너희 엄마도 막 실로 입 뽑아준다고 해? 응. 휴, 엄마들은 무섭다니깐. 맞아. 엄마들은 왜 그러는 거야? 에휴. 뭐야, 똥이 쟤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정말 똥이가 삐삐뽀뽀의 에이스 맞아? 미모로 보나 똑똑함으로 보나 에이스는 이 뿡이님이시지. 저기, 얘는 왜 이러는 거야? 응, 그건 말이지. 내가 사과할게. 너희들. 쉿, 이러다 들키겠어. 오늘은 똥이가 혼자 해결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말이야, 난 사실 이를 뽑고 싶기도 해. 뭐라고? 왜? 엄마가 이를 뽑아야 진짜 멋진 형아가 되는 거라고 했거든. 그리고 아기 이를 뽑아야 어른이가 나올 수 있다고. 어른이? 그럼 우리도 이를 뽑으면 어른이 되는 거야? 글쎄, 어른으로 뿅! 변신을 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어른들처럼 용감해진다는 거 아닐까? 어른들처럼 용감해진다고? 진짜 멋진 영화가 되는 거라고? 응! 그럼 우리 용기를 내볼까? 어? 그럼 우리 오늘 집에 가서 이를 뽑는 거 어때? 그래, 그래. 우리 오늘은 꼭 이를 뽑는 거야. 그리고 진짜 진짜 멋진 영화가 돼서 다음에 만나자. 그래, 그럼 약속이야. 응, 약속. 약속. 아, 심장이 두근두근해. 오늘은 아이가 이를 뽑았을까? 어, 여기 있다. 고마워, 꼬마야. 용기를 내줘서. 이제 내가 선물로 새로운 이빨 씨앗을 줄게. 용감하고 멋진 형아가 되길 바랄게. 그럼 안녕. 이빨 요정아, 드디어 성공했구나. 축하해. 아, 정말 축하해. 고마워. 다 똥이 덕분이야. 처음엔 겁쟁인 줄 알았는데 아까 정말 멋지던데. 뭘? 어허, 아직 칭찬하기는 이르지. 똥이는 아직 이를 뽑지 않았는걸? 그건 내가 아직 집에 돌아가질 않았으니까. 하지만 오늘은 꼭 이를 뽑을 거야. 오, 진짜지? 그럼 그럼, 아기 이를 뽑아야 어른이가 나오잖아. 난 얼른 어른이 되고 싶다고. 아주 아주 용감한 어른 말이야. 그럼 우리 친구들 앞에서 약속할 수 있어? 그럼 그럼, 나 똥이는 삐삐뿌뿌 특공대를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 앞에서 오늘 꼭 이를 뽑을 것을 약속합니다. 우와, 똥이 멋지다. 우리 친구들도 이를 뽑는 걸 무서워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똥이처럼 우리 꼬마 친구처럼 용기를 내봐요. 그리고 진짜 진짜 멋진 형아 누나가 되어서 다음 시간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않는 것도 약속. 약속. 안녕. "똥이가 조금 늦네." 그러게, 우리 심심한데 똥이 올 때까지 끝말잇기 하고 있을까? 그래, 좋아. 뿡이 네가 먼저 해. 그럼 예쁜이. 아, 이마. 마당. 당나귀. 귀? 귀여워. 얘들아. 어? 똥아, 똥아. 그런데 무슨 일이야? 왜 본부로 모이라고 한 거지?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얘들아, 안녕. 안녕하세요. 그래, 다 모였구나. 엄마, 오늘은 왜 모두 본부로 모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건 말이지, 삐삐뿌뿌 특공대 앞으로 아주 특별한 편지가 왔기 때문이란다. 특별한 편지요? 누가 보낸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네, 저요, 저요, 저요. 아, 그게 똥아, 이건 그냥 편지가 아니고 영상 편지란다. 그렇구나. 얼른 우리 누구한테 온 편지인지 보자. 자, 여기 버튼을 누르면 깡충. 안녕하세요, 삐삐뿌뿌 특공대 여러분. 저는 아기 오리랍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삐삐뿌뿌 특공대가 해결해 준다면서요? 오늘은 고민이 있어서 편지를 보내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엄마, 아빠, 그리고 많은 언니, 오빠들이 있어요. 그런데 언니, 오빠들은 저보고 못난이라고 놀리고요. 엄마는 자꾸 제가 오리가 아니라고 하세요. 오리가 이렇게 못생겼을 리가 없대요. 저는 정말 오리가 아닌 걸까요? 제 고민을 해결해 주세요. 아기
오리가 너무 불쌍해. 얘들아, 진정해, 진정. 응? 뚝! 우리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얼른 아기 오리의 고민을 해결해줘야지. 그럼 얼른 병기선을 불러서 출동해야겠다. 예이! 불러봐요 병기선. 병기선 없음 안 돼요. 동원하라 못 가요. 불러봐요 병기선. 예이! 출동! 왜 나만 다른 걸까? 오리가 아니라면 난 대체 누구인 걸까? 휴. 아기 오리 힘내세요. 삐삐꾸꾸 있잖아요. 아기 오리 힘내세요. 삐삐꾸꾸 있어요. 진짜 삐삐뽀뽀 특공대세요? 맞아, 우리가 바로 동화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나 달려와 해결해주는 삐삐뽀뽀 특공대야. 아기 오리야, 많이 힘들고 슬펐지? 네. 울지마. 네가 누군지 우리가 밝혀줄게. 진짜요? 물론이지. 자, 조수? 자료는 준비됐겠지? 뭐? 조수? 나? 조수? 얼른! 여기? 자, 여기를 봐, 오리야. 이게 네 모습이란다. 이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오리의 모습이야. 비교해볼까? 먼저 부리를 보면 오리는 뭉뚝하고 납작하게 생겼는데 넌 부리 끝이 뾰족해. 그리고 오리의 다리는 주황색인데 네 다리는 검은색이야. 또 다른 아기 오리들보다 네 몸집이 훨씬 커. 깃털 색깔도 오리는 노란색인데 넌 회색이잖아. 아무래도 너는 오리가 아니라는 게 우리 생각이야. 그럼 전 누구일까요? 아기 오리야, 울지 마. 네가 누군지 우리가 찾아줄게. 어떡해요? 우리랑 같이 가자. 너의 엄마를 찾으러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슬퍼하거나 포기하지 마. 우와, 정말 고맙습니다. 자, 출발! 엄마를 찾으러 바다로 갈까요? 엄마를 찾으러 산으로 갈까요? 에휴, 큰일 날 뻔했네. 아기 오리야, 괜찮아? 네, 괜찮아요. 조금만 더 가면 우리 가족도 찾고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오, 아기 오리 너 그동안 정말 씩씩해졌는걸? 맞아, 최고 최고. 조금만 더 힘내. 어? 얘들아, 저길 봐봐. 응? 어디? 왜? 저기 호수 가운데를 봐. 어? 저 새들은? 백조 아니야? 우아하고 아름다운 백조 말이야. 아기 오리가 꼭 백조랑 닮지 않았어? 에이, 무슨 소리예요. 저처럼 못생긴 새가 어떻게 백조를 닮아요. 아니야, 아기 오리야. 호수에 네 얼굴을 비춰봐. 그래, 얼른. 오, 어때? 이젠 오리가 아니지? 넌 아름답고 우아한 백조였어. 우와, 정말 예쁘다. 오, 어떻게 이런 일이? 포기하지 않는 너의 마음과 노력이 너를 아름답게 만든 것 같아. 축하해. 네가 누구인지 알게 된 거 말이야. 축하해, 아기 백조야. 고맙습니다. 우와, 내가 백조라니 꿈만 같아요. 우리도 꿈꾸는 것 같지만 이건 진짜인걸. 어서 가족에게 가봐. 기다리고 있을 거야. 네, 안녕히 계세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잘가, 아기 오리. 아, 아니, 아기 백조야.
정말 다행이야. 아기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것도 알게 되고 가족도 찾게 되어서. 맞아. 이번에도 우리가 잘 해결했다. 야호! 하지만 아기 백조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해. 맞아, 맞아.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 아기 백조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우리 친구들도 아기 백조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에 만난 적이 있나요? 아,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다고요? 그럼 이거 하나만 기억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면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씩씩하고 멋진 친구들이니까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어이쿠 머리야. 친구들 안녕. 여기가 그 삐삐뿌뿌 특공대 모집하는 곳이 맞나? 아, 제대로 도착했군. 근데 왜 아무도 없지? 혹시 다른 특공대원들은 못 봤니? 역시 내가 1등인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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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내 소개를 해볼까? 난 똥이! 짜잔! 머나먼 우주별에서 특공대원이 되기 위해 왔어. 동화 나라로 모험을 떠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내 마법 실력으로 어떤 문제든 해결하고 이 특공대의 대장이 될 거야. 뭐? 대장? 누구 맘대로? 아! 너는? 내 이름은 예쁭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천재적인 두뇌,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내 정보력, 게다가 예쁘기까지 하잖아? 아! 피곤해. 예쁘다고? 새똥구리가 웃겠다. 새똥구리는 네 얼굴이나 굴리라 그래. 내 얼굴이 뭐? 아무리 봐도 똥 같은데? 똥이가 아니라 똥 아니야? 너는 예쁭이가 아니고 그냥 뿡 아니야? 방구 뿡! 뭐라고? 싸우지 마. 어? 이건 무슨 소리지? 여기서 나는 소리 같은데? 이건 뭐지? 하지 마. 어? 넌 누구니? 그리고 거기 왜 숨어있어? 난 쫑이라고 해. 나도 특공대원인데 그게 갑자기 하늘에서 똥이 떨어지길래 너무 무서워서 그만. 내가 뭘 했어? 똥 맞댔지? 똥이 무슨 대장이야. 똥 아니라고. 이렇게 잘생긴 똥 봤어? 얘들아 싸우지 마. 쫑이야, 너 말해봐. 누가 더 대장에 어울려? 어서! 누구라고 생각해? 얘들아, 우리 엄마가 대장이야. 뭐? 너희 엄마가 나보다 힘이 더 세? 나보다 더 대단하시다고? 어디 계신데 도대체? 여기 와 계시잖아. 어? 어디? 여기. 우와! 어머나. 안녕하세요. 우와, 엄청나게 커다라시네요. 후후, 얘들아 안녕. 난 쫑의 엄마이자 삐삐뿌뿌 특공대의 대장이란다. 대장님, 무엇이든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특공대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는 서로 대장이라더니. 너무나 귀엽고 멋진 친구들이 삐삐뿌뿌 특공대원으로 와줘서 든든하구나. 혹시 너희는 삐삐뿌뿌 특공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있니? 동화나라에 사건이 생기면 그 사건을 해결하고 친구들에게 재미있는 동화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이야. 그래, 너희 이야기가 맞단다. 똥이, 뿡이, 쫑이가 힘을 합쳐 사건을 해결해 줄 수 있겠니? 네! 네. 그렇다면 첫 번째 임무란다. 너희들이 토끼와 거북이 동화나라로 가주겠니? 아!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는 동화 아닌가요? 그래, 맞아.
토끼와 거북이 동화 나라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니 너희가 가서 무슨 문제인지 알아보고 사건을 해결해 주렴. 네, 하지만 토끼와 거북이 동화 나라는 엄청 멀다고 들었는데. 하하하! 걱정 마시라. 내가 우리 별에서 타고 온 우주선을 타고 가면 되지. 뭐? 우주선? 우주선? 그래! 이름하여 변기선! 이건 그냥 변기통 아니야? 우와, 완전 멋있다. 멋있다고? 어서 타! 빨리 동화 나라로 가보자! 조심해서 다녀오렴.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출발! 변기선은 왜 항상 이렇게 착륙하는 거지? 에휴, 변기에서 내려오기 전에는 휴지를 쓰는 게 당연한 순서라고. 아니, 변기선에 저런 기능이 있었을 줄이야. 아, 얘들아, 누가 오고 있어? 어? 토끼와 거북이다. 어서 숨어. 거북. 거북. 어? 슝슝슝! 어라? 이게 누구야? 느림보 거북이잖아! 토끼야, 안녕. 아휴, 답답해 답답해. 말하는 것도 느리고, 걷는 것도 느리고, 넌 뭐든지 느리지?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저번에 지나가던 지렁이 친구도 봤는데 너보다 100배는 빠르더라. 그럼 우리 달리기 시합해볼까? 너랑 나랑? 너무 웃기다. 그래 좋아. 그럼 저기 산 위에 있는 나뭇가지 어때? 그래. 대신 내가 이기면 다시는 느리다고 놀리지 않기다. 알겠어. 하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난 이렇게 빠르고 너는 이렇게 느린데. 길고 짧은지는 대봐야 안다고. 좋아, 준비하시고. 응. 3, 2, 1, 땅. 슝. 거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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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토끼 얄미워. 하지만 토끼가 훨씬 빠르고 거북이가 느린 건 사실인걸. 안 되겠어. 내가 도와줘야겠어. 뭐? 잠깐. 거기 거북이. 내가 마법의 힘으로 경기에서 이기도록 도와주겠어. 어? 잠깐. 무지무지 빨라져라. 야. 아, 멈춰. 알려줘. 괜찮아? 괜찮아. 미안, 이렇게 될 줄은. 그런데 바위에 깔려서 움직일 수가 없어. 기다려봐, 바위를 치워줄게. 아, 꼼짝도 하지 않아. 큰일이네, 토끼는 벌써 멀리 가버린 것 같은데. 잠깐만, 내가 한번 해볼게. 쫑이가? 응, 잠시만. 바위가 대체 어디까지 날아가는 거야? 쫑아, 너 엄청나게 힘이 세구나. 아니야. 와, 엄청나다. 아, 그나저나 거북이야, 다시 뛸 수 있겠어? 응, 괜찮아. 그럼 이번에야말로 마법의 힘으로. 야! 고맙지만 내 힘만으로 이기고 싶어. 하지만 토끼는 벌써 저 멀리 가버린걸. 맞아! 우리가 도와줄게! 정정당당하게 이기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걸. 우와, 거북이 멋있다. 알겠어. 그럼 우리는 응원할게. 힘내, 거북이야. 화이팅, 거북이야! 얄미운 토끼에게 지면 안 돼! 고마워, 얘들아. 그럼 슝.
그런데 토끼는 얼마나 갔을까? 우리는 결승점에 가서 기다려보자. 내 변기선을 타고 가면 되겠네. 아, 그 변기통. 슝슝슝. 나는 세상에서 제일 빠른 토끼. 나를 이길 자 누구인가. 우리 거북이는 얼마나 왔나 볼까. 뭐야, 아직도 저기 있는 거야? 오늘 안에 도착 못하겠는데. 결승점도 거의 다 왔겠다. 한숨 자볼까? 깜짝이야! 이게 뭐야? 갑자기 하늘에서 돌이? 어? 그나저나 거북이는 얼만큼 왔지? 뭐야! 거북이가 벌써 결승점 앞까지 갔잖아! 으악, 기다려! 슝! 거북 거북 안 돼! 거북 안 돼! 거북이한테 져버렸어. 울지마 토끼야. 너가 잠자지 않았다면 이겼을 거야. 하지만 거북이 너는 쉬지 않고 꾸준히 달려와서 이긴걸. 이제 내가 졌으니 누림보라고 돌릴 거잖아. 아니야. 응? 친구를 놀리면 안 된다고 배웠어. 나는 그동안 널 놀렸는데, 거북이야, 미안해. 지금부터라도 서로 놀리지 말고 친하게 지내자. 정말 고마워, 거북이야. 역시 넌 내 친구야. 아, 근데 말이지, 아까 신기한 일이 있었어. 뭔데? 굴새! 엄청 커다란 돌이 하늘에서 떨어진 거 있지? 큰일 날 뻔했다니까. 그거 아까 공룡 친구가 던진. 뭐? 공룡? 어? 잠깐. 근데 이건 무슨 상처야? 거북이야, 누가 괴롭혔어? 아, 이건 똥같이 생긴 애가. 뭐? 똥?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 예쁭이가 길을 잘못 알려줘서 그래. 거북아, 축하해. 하늘에서 다 봤어. 얘들아. 공룡이랑 똥? 너희구나. 우리 거북이랑 나를 괴롭힌 녀석들이. 아니 토끼야, 그게. 뭔가 위험하다. 도망치자. 나는 세상에서 제일 빠른, 아니 두 번째로 빠른 토끼님이시다. 기다려 슝. 얘들아, 이거 잡아. 살았다. 자, 그럼 이대로 돌아간다. 잠깐, 우리 아직 안 탔다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출발. 휴, 멋진 비행이었어. 얘들아, 잘 다녀왔니? 네. 그래서 경주에서 누가 이겼지? 거북이가 이겼어요. 그래? 그 느린 거북이가 토끼를 이겼다고? 네, 느린 거북이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더니 토끼를 이겼어요. 토끼가 방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천재 덩이도 방심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요.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려는 거북이가 멋있었어요. 그리고 왜 그러니 똥이야? 거북이처럼 친구를 놀리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쁜이, 응? 아까 놀려서 미안했다. 나도 미안했던가.
이젠 서로 놀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좋아. 우리 친구들이 동화 나라에 다녀오더니 친구와 화해하는 법도 배웠구나.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재미있게 보았나요? 친구의 약점을 놀리지 않고 거북이처럼 꾸준히 끝까지 해내는 멋진 친구들이 되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느꼈는지 서로 이야기해보아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알림이 울릴 때까지 안녕! 바이바이! 친구들 안녕.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 그런데 왜 이렇게 힘이 없냐고? 늦잠을 자는 바람에 아직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 으아, 배고프다. 하, 어디 뭐 맛있는 거 없을까? 하늘에서 빵이라도 안 떨어지나? 으아, 이건 내가 좋아하는 바나나잖아. 아, 잠깐만, 누가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거 내가 다 먹어야 하는데. 아, 저기 숨으면 되겠다. 친구들, 내가 여기 숨어 있는 거 비밀로 해줘야 해. 고기야. 숲에 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걸. 아, 상쾌해. 햇님이 방긋, 바람은 솔솔. 바람이 솔솔 부니까 바람에서 바나나 맛이. 바나나? 바나나? 이건 분명 바나나 냄새인데? 킁킁킁. 킁킁킁. 아이고, 아야. 아이, 깜짝이야. 똥이,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그게. 가만, 가만. 이뿡이님의 날카로운 추리력으로 볼 때, 똥이 너. 볼 때 나 뭐. 여기 숨어서 응아하고 있었지? 뭐? 똥? 똥? 맞구나. 역시 똥이가 아니라 똥이라니까. 아니야. 난 여기서 혼자 바나나를 다 먹으려고 했을 뿐이라. 아차. 뭐? 이 많은 바나나를 혼자 다 먹으려고 했다고? 이제 보니 너 엄청 욕심쟁이구나. 욕심쟁이라니. 이 바나나 열매는 내가 제일 먼저 발견했다고. 그럼 내 거잖아. 내가 내 걸 혼자 다 먹는 게 뭐 어때서. 똥이야, 그게 욕심이라는 거야. 아니거든. 맞거든. 얘들아, 너네 왜 또 싸우고 있어? 어? 종이 왔구나. 글쎄, 얘가 여기 숨어서 혼자 이 많은 바나나를 다 먹으려고 했지 뭐야, 욕심쟁이가. 나 욕심쟁이 아니야. 얘들아, 그만해. 그리고 똥이야,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 어떡해. 너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도 몰라? 아, 그 도끼 이야기? 응. 아, 그게 뭐더라. 아이쿠, 모르는구나. 그럼 우리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래? 좋아. 그럼 오늘 출동도 나에게 맡겨. 친구들, 나랑 같이 변기선을 불러볼까? 예이! 불러봐요 변기선. 변기선 없음 안 돼요. 동화 나라 못 가요. 불러봐요 변기선. 예이! 오늘도 동화 나라의 사건을 해결하고 친구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씩씩하고 지혜로운 삐삐뽀뽀 특공대 출동! 삐삐뽀뽀 특공대 출동! 휴, 오늘도 열심히 일을 했더니 목이 마르는군. 그래도 조금만 더 나무를 베어서 시장에 내다 팔면 우리 가족 맛있는 밥도 먹을 수 있으니 힘을 내보자고. 으쌰! 으쌰! 아니, 이를 어쩐담. 쇠도끼가 없으면 나무를 벨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찾지? 아이고, 아이고. 험! 무슨 일이냐? 누구세요?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산신령이니라.
여기서 왜 울고 있느냐? 그것이 저는 나무를 베어다 시장에 파는 나무꾼이옵니다. 그런데 나무를 베다가 그만 도끼가 호수에 빠져버렸지 뭡니까? 이제 저는 어찌해야 할지. 오호! 잠시만 기다려보거라. 혹시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아, 아닙니다. 그 금도끼는 제 도끼가 아닙니다. 그럼 이 은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그 은도끼도 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낡은 쇠도끼가 너의 것이냐? 네, 그렇습니다. 그 쇠도끼가 바로 제 도끼입니다. 오호! 참으로 정직한 사람이로세. 내 자네의 그 정직한 마음에 크게 감동을 받았으니 이 금도끼와 은도끼를 모두 선물로 주겠네. 부디 그 정직한 마음을 오래오래 간직해 주게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얘들아, 봤지? 정직함이란 건 저 나무꾼을 두고 하는 말인가 봐. 맞아, 맞아. 그리고 정직한 나무꾼이 금도끼와 은도끼를 상으로 받게 되어 나도 너무 기뻐. 욕심 부리지 않고 정직한 사람은 꼭 복을 받게 되어 있다니까. 어머, 똥이 너랑은 참 다르다 얘. 뭐라고? 너 자꾸 이럴 거야? 으악! 얘들아, 그만 그만. 저기 또 누가 오고 있어. 물을 마시러 온 게 아닐까? 그런데 뭔가 심술궂은 얼굴인걸. 꼭 심술쟁이 도깨비 같아. 가까이 오고 있어. 오호라! 아랫마을 나무꾼이 금도끼 은도끼를 상으로 받은 숲이 여기란 말이지. 그럼 나도 어디 한번. 자, 이렇게 낡아 빠진 도끼를 호수에 던지면 산신령이 나오고 금도끼 은도끼를 받고 나 혼자 배부르게 먹고 살고. 아이고, 경사났네, 경사났어. 자, 그럼. 아이고, 내 도끼. 이를 어쩌나. 도끼가 호수에 쏙 빠져버렸네. 아이고. 아이고. 아니, 저 욕심쟁이 같으니라고. 어머머, 지금 저 나무꾼 설마 금도끼 은도끼를 가지려고 일부러 호수에 쇠도끼를 버린 거야? 그런 것 같아. 어떡하지? 으아, 화가 난다. 쫑아, 진정해. 오늘은 이 똥이님에게 맡겨보라고. 똥아, 어떻게 하려고? 우리가 산신령으로 변신을 해서 저 욕심쟁이 나무꾼을 혼내주는 거야. 어떻게? 그러니까 소근소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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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근소근. 아이고, 깜짝이야.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에헴. 누구세요? 우리는 이 숲을 지키는 산신령들이다. 오늘따라 이곳에서 고슬프게 우는 사람들이 많다여 와보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슬프게 울고 있는 것이냐? 이상하다. 분명히 산신령이 물속에서 뿅 하고 나왔다고 했는데. 아무렴 어때. 금도끼 은도끼만 가지면 되지. 아, 산신령님, 제가 나무를 베다가 그만 도끼를 호수에 빠뜨렸지 뭡니까? 아이고. 아, 그렇구나. 어쩐지 그런 것 같아서 우리가 도끼를 가져왔느니라. 그런데 어떤 도끼의 주인인지 알 수 없어? 다 준비해 보았느니라. 네? 자, 말해보거라.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이 은도끼가 네 도끼냐? 이 새도끼가 네 도끼냐? 아이고, 내 도끼가 거기에 있었구나. 산신령님, 제 도끼는 저기 저 번쩍번쩍 빛나는 금도끼입니다.
뭐라고? 이 금도끼가 네 것이란 말이냐? 예예 그렇습니다. 안 되겠구나 이놈. 이 욕심 많은 나무꾼 같으니라고. 너에겐 상이 아니라 벌로 이 도끼를 주겠다. 받아라 똥도끼. 아이고 냄새야. 아이고 이고 약한 냄새. 오잉 나무꾼 살려. 와 우리가 오늘도 잘 해결해냈다. 역시 우리는 지혜로운 삐삐뽀뽀 특공대. 야호. 어머 깜짝이야. 산신령님. 아니 너희는 누구냐? 누가 내 흉내를 내고 있는 게야? 죄송해요. 아랫마을 정직한 나무꾼 이야기를 듣고 욕심쟁이 나무꾼이 찾아와서 혼내주고 있었어요. 너희들이 아니 왜? 우리는 동화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든 나타나 해결해주는 삐삐뽀뽀 특공대거든요. 오호 그런 좋은 일을 하다니 참으로 기특하구나. 아니 근데 이게 무슨 고약한 냄새냐. 아니 이거 똥아니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아 그게 그만 욕심쟁이 나무꾼을 혼내주려고 똥으로 도끼를 만들다 보니 그만 죄송합니다. 야 개놈들 당장 이걸 다 지우지 못해. 싹 지우기 전에는 절대 못 돌아갈 줄 알거라. 이걸 어떻게 다 지워요? 우리가 동화 나라의 일을 다 해결한다지만 이건 도저히 못. 아이고, 드디어 깨끗해졌네. 그런데 아직도 똥 냄새가 남아있는 것 같아. 아. 그러게. 삐삐뽀뽀 특공대사예요. 아, 정말 힘들고 더러운 미션이었어. 하지만 오늘도 정말 보람찬 날이었어. 얘들아, 잘 다녀왔니? 네, 엄마. 오늘은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 속으로 다녀왔다고? 네. 오늘도 동화 나라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온 모양이구나. 귀엽고 기특한 삐삐뽀뽀 특공대. 오늘 동화 나라에 다녀오고 나서 느낀 점이 뭘까? 네. 정직한 나무꾼이 결국 금도끼와 은도끼를 상으로 받게 돼서 너무 기쁘고 흐뭇했어요. 그런데 욕심쟁이 나무꾼은 많이 달랐어요. 자기 것이 아닌 걸 욕심내고 금도끼, 은도끼를 가지기 위해 거짓말까지 한 거 있죠? 그랬구나. 그렇다면 우리 삐삐뽀뽀 특공대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제가 욕심쟁이 나무꾼이었어도 금도끼, 은도끼를 가지고 싶다는 마음은 잠깐 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자기 것이 아니니까 욕심내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짓말까지 한 건 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리고 사실 욕심쟁이 나무꾼을 보니 바나나 열매를 혼자 다 먹으려고 몰래 숨어있던 제 모습 같아서 부끄러웠어요. 똥아. 아니야 똥아. 오늘 네 덕분에 동화나라의 일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었어. 그리고 잘못을 뉘우쳤으니까 똥이 넌 충분히 멋진 친구라고 생각해. 정말이야? 응. 그리고 아까 너한테 욕심쟁이라고 놀리고 똥이라고 놀려서 정말 정말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그리고 사과해줘서 고마워 뿡아. 우리 삐삐뽀뽀 특공대 친구들이 오늘도 동화나라에 다녀오더니 더욱더 멋있어졌구나.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 재미있게 보았나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오늘 무엇을 느꼈는지 서로 이야기해보아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모두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지진이다! 지진! 쫑아! 얼른 피하자! 지진이야, 지진! 아니야, 이거 지진 아니야. 뭐라고? 지진이 아니라고? 그럼 뭔데? 미안해. 내가 자꾸 한숨을 쉬어서 그런가 봐. 이게 다종이 네가 한숨을 쉬어서 그런 거라고? 야, 쫑! 너 때문에 엄청 놀랐잖아! 똥아, 우리 쫑 얘기도 들어보자. 왜 그래, 쫑아?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거야? 그게 오늘부터 학교에 가야 하는데 나는 목소리도 너무 작고 운동도 못하고 멋지지도 않아. 친구들이 나랑 친하게 지내지 않으려고 하면 어쩌지? 아니야, 쫑아! 넌 분명히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 거야. 휴, 아니야. 아무래도 난 자신이 없는걸. 휴. 으아, 안 되겠다. 쫑아, 잠깐 내 말 좀 들어볼래? 너랑 같이 가고 싶은 동화 나라가 있어. 그게 어딘데? 너희 달을 사랑한 고양이 알지? 아, 달이? 나도 달이 좋아해. 닭다리, 치킨 좋아. 에휴, 역시 모르는구나. 어우, 친구들, 모르면 어때요? 지금부터 알면 되지요? 일단 출동해 볼까요? 삐삐뿌뿌 특공대! 예이! 불러봐요, 병기선! 병기선 없음 안 돼요! 동화 나라 못 가요! 불러봐요, 병기선! 예이! 삐삐뿌뿌 특공대 출동! 이차! 냐옹! 냐옹! 반짝반짝 빛나는 달님, 제가 곧 만나러 갈게요. 이차! 이차! 고양아? 구름님, 안녕하세요.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달밤의 제조인가? 나도 같이 하자. 그게 아니라 달님을 만나고 싶어서요. 이렇게 뛰다 보면 언젠가 하늘을 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하하하, 뭐라고? 너 같은 꼬마 고양이가 달님을 만나겠다고? 하하하. 구름님, 놀리지 마세요. 전 꼭 해낼 거라고요. 제 동물 친구들도 저를 응원해주고 있다고요. 그건 네가 실망할까봐 그러는 거지. 어쨌든 달님은 너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꼬마가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아니에요. 그래, 계속해보렴. 난 이만 가봐야겠다. 하지만 빨리 포기하는 게 좋을 거야. 나중에 크게 실망하지 않으려면 말이야. 정말 그런 걸까? 나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고양이는 달님을 만날 수 없는 걸까? 냐옹, 냐옹. 자, 고양아. 아, 깜짝이야. 누구세요? 놀래켜서 미안. 먼저 우리 소개부터 할게. 우리는 동화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면 쏜살같이 날아와. 무슨 일이든 해결해주는 삐삐뽀뽀 특공대라고 해. 아, 안녕하세요. 그런데 정말로 무슨 일이든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 소원도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럼, 그럼. 그런데 네 소원 말이야. 그게 뭔지 내가 한번 맞춰볼까? 네? 제 소원이 뭔지 알고 계세요? 고양이 너, 달님을 만나보는 게 소원이지?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아까부터 널 지켜보고 있었거든? 매일 밤 널 지켜보는 달님처럼 말이야. 달님이 절 지켜보고 계시다고요? 정말로요? 이렇게 자꾸 보잘것없는 저를요? 고양아, 우리가 널 도와줄 수는 있지만 너의 용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맞아. 우리가 널 달님에게 데려다 줄 순 있지만 네가 다시 용기를 내야
진짜 달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어? 그래, 우리 병기선에 용기를 가득 싣고 함께 가보지 않을래? 아, 네, 용기 내볼게요. 풀즈가 있는 건 이 고양이답지 않다고요. 자, 그럼 우리 출동해볼까? 네, 삐삐뿌뿌, 야옹! 뭐? 오, 얘들아, 이것 좀 봐! 난 이것도 할 수 있다고! 야! 야호! 우와, 잘한다! 그리고 이것도 붕 슝! 붕 슝! 얘들아, 지금 놀라운 게 아니잖아. 우리가 하늘에 떠 있어요. 고양아, 여기는 우주야. 우주는 중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둥둥 떠 있을 수 있단다. 중력이 뭐예요? 중력은 지구와 물체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을 말해. 공을 위로 던지면 아래로 떨어지는 것도 중력 때문이란다. 오, 뿡이 제법인데 맨날 거울만 보는 줄 알았는데. 당연하지. 난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똑똑하기까지 하다고. 그걸 이제 알다니. 에휴, 또 시작이다. 얘들아, 가자. 그래야겠다. 얘들아, 같이 가. 아이 참. 우와, 신기해요. 날지 못해도 달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과 용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정말 감사해요, 삐삐뿌뿌 특공대 여러분. 그리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스스로 노력해볼게요. 고양이 화이팅! 달님이 날 보고 실망하면 어떡하지? 아름답고 크고 반짝반짝 빛나는 달님에 비하면 난 힘을 내요, 고양이! 멋지다, 고양이! 후... 저... 달님... 후... 달님! 고양이 왔구나. 기다리고 있었단다. 달님, 정말 절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우와, 꿈만 같아요. 정말 멋져요. 정말 멋진 건 네 마음이란다. 매일 밤 열심히 날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감동받았단다. 저 용기를 내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저 혼자만의 힘은 아니었어요. 제 친구들 삐삐뿌뿌 특공대를 소개할게요. 달님, 안녕하세요. 그래, 삐삐뿌뿌 특공대. 너희들이 고양이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것도 지켜보고 있었단다. 우와, 진짜요? 그럼. 그리고 그 중에서도 쫑이의 위로가 고양이에게 큰 힘이 되는 것도 보았지. 맞아. 쫑이, 너 정말 멋졌어. 내가? 아침까지만 해도 잔뜩 걱정하고 있더니 어떻게 된 거야? 그게 고양이의 모습을 보니 꼭 나를 보는 것 같았어. 그래서 힘을 주고 싶었어. 그리고 용기를 내서 달님에게 다가간 고양이가 정말 멋있었어. 우리 쫑이에게도 이미 커다란 용기가 생긴 것 같은걸? 저한테요? 그럼! 고양이를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모습이야말로 바로 용기 아니겠어? 그리고 남을 위하는 마음까지 갖고 있는 걸 보니 우리 쫑이 학교에서 인기 짱이겠는데. 쫑이 용기가 둘 없어지고 있다! 아, 아니야. 나도 이제 달라졌다고. 이제 학교에 가서도 고양이에게 그랬던 것처럼 먼저 친구들에게 다가가는 친구가 될 거야. 우와,
쫑이님 멋져요. 진짜 멋져요. 에이, 아니야. 아, 우리 친구들. 친구들도 새로운 유치원, 새로운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게 걱정될 때가 있겠죠? 하지만 작은 용기 하나가 나를 더 멋지게 만들어준다는 거 잊지 말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요. 그럼 바이바이!